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 교육은 지금까지 나름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대량 생산체제에 걸맞는 또 산업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육제도 가운데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또 바뀌면은 한때 효율적인 것들도 계속 바뀌어가야 되죠. 때로는 과거에 아주 좋았던 것들도 세월이 바뀌면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거나 개혁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교육은 계속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대학교나 간에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강화가 되고 대부분 해법들이 그 중앙의 교육 관료들에 의해서 집행돼 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은 날로날로 커지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두 가지를 요약하면은 한국 교육은 지금처럼 공장형 대량 생산형 교육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교육부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걸고 다양한 그런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그런 변화나 혁신조차도 일종의 이벤트나 또 예산을 먹는 하마와 같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사나 교육 관료에게는 뭐 제도가 어떻든 별로 관련이 없죠. 그냥 현재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생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은 변화가 격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 됩니다. 뭐 오늘날 교육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한국의 교육은 기존의 일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한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다가 초중고교까지 한국을 다니다가 미국을 나가서 지금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육공학을 가리키고 어시스턴트 딘으로 활동하는 폴 김이란 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평소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 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는 중앙일보 2018년 6월 28일 날 교육 외진의 폴김 스탠포드 CTO 인터뷰라는 그런 형식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육은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만 하다 보니까 질문이 없으면 답을 못하는 학생이 되고 만다. 폴 김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인용을 했습니다. 질문력을 가지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는 것이죠. 질문력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자기 생각을 할수 있고, 자기 생각을 할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죠. 자기 생각을 할수 있을 때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또 부가가치 굉장히 높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잘살 수가 있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10년 9월 G20 주요 20개 국가 정상회담이 마쳤을 때 폐망연설을 마치고 한국 기자들과 여러 외신 기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해 주셨으니까요. 누구 없나요? 아주 자중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중국 기자였습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No, it's but wonderful to I see think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we?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많은 분들은 그냥 넘겼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육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죠. 18년간 폴 김이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유로운 질문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죠. 학생들의 노력의 대부분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는 것, 문제지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해진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을 하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고 또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답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답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참 시대가 바뀐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단순한 답을 하지 않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은 그런 시대적 변화에 우리 교육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시죠. 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30년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사가 단정해버리면 또 교육관료가 단정해버리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게 폴 킴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언론인 앤서니 셸러는 인공지능이 교육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4차 혁명이 아니고 4차 교육혁명을 주도한 5대 국가 지역으로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 영국을 들었습니다. 한때 교육으로 칭송받았던 한국은 그 대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에듀테크라는 맞춤형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점은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차 교육혁명에서도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술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필요에 맞춰서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 학습이 기술이 20%가량 미국 학교에 이미 도입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맞춤형 수학 프로그램인 드림박스라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미국 내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읽기 수준이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읽기 학습 프로그램인 아일리드 등이 학생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교육부가 주도하는 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시달되고 활용되고 평가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4차 교육혁명에 걸맞는 해법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육계에 관계되시는 분들 무슨 뭐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은 어떤 구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앙 집중화된 교육체제 하에서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보편화된다는 것은 직업이 바뀐다는 것, 쉬프팅 된다는 거지 리플레이싱, 대체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위 질문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맡고 상위 질문을 하는 것을 사람이 맡아야 된다. 이게 폴 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재가 뭘 해야 되냐? 상위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상위 해답, 고차원적인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폴 김이 약간 생각을 좀 다듬은 다음에 충격적인 발언을 제가 한다고 하면은 교육부를 제거하면 됩니다. 제재를 없애서 대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시키고 완전 경쟁시대에 놓이게 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답을 합니다. 폴 킴 이야기. 교육부를 제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없애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처럼 격동의 세월, 아주 변혁의 세월, 격한 그런 역동성의 세월에서는 중앙집중된 해법을 가지고는 변화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익숙화된 관료화된 해법, 현재처럼 거대한 그런 교육부가 존재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는 현재처럼
변화가 휘몰아치는 시대에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교육부의 해법은 어떠냐? 일률적으로 적책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학습 모델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과정부터 교육 방식까지 일률적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 교육부 해법이죠. 그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사회주의화된 교육체제가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사회주의화된 교육체제의 문제 해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대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이야기. 그리고 이런 시대는 아무리 똑똑한 엘리트라도 아무리 똑똑한 교육관료라도 무엇이 해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교육부가 큰 프로젝트, 4차 산업 교육혁명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인 다음에 1년 6개월 뭐 2년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해가지고 해답을 만들 수 있냐? 그건 과거에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 부문 이외에 모든 영역에서 획일화와 평준화와 그 다음에 중앙집중화로 갑니다. 이번에 유치원 문제만 하더라도 작은 그런 문제점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결국은 유치원도 사립학교들이 사립유치원다운 사립유치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영 독점 공급체제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죠. 국영 독점 유치원 체제가 되면은 혁신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교육부가 정한 지침을 그냥 시달하는 그 사회주의가 왜 망했냐 이야기죠. 그게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교육관료가 해법을 프로젝트 명칭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정한 다음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겉으로 보기는 좋죠. 그러나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뭘 잘 그대로 신도 아닌데 그 해답을 잘 찾아낼 수 있겠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본질적인 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주 멋진 문장이 있죠. 경쟁은 발견적 절차다. 경쟁은 발견적 절차다. 경쟁이 없으면 새로운 해법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을 분권화시키고 중앙집중화시키지 말고 교육부를 키워서 중앙집중화시키지 말고 그럼 교육이 망한다. 분권화를 시키라. 분권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를 없애면 된다는 이야기. 교육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조그만 그런 소단위로 움직이더구먼요. 일본하고 우리가 아마 교육부가 이렇게 클 겁니다. 분권화된 조직들이 학교 단위, 지역 단위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그럼 그 교육 방법이 찾아지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시장에 판결되면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카피를 하겠죠. 그러면서 혁신이 확산돼 가는 거죠.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한국이 1등입니다.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장하다 이야기. 그 한국 사람들 풀어주면은 이렇게 별별 종류의 혁신을 다 한다 이야기. 이런 모든 휴게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다르고 매장도 다 다르고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권을 도로공사가 갖고 있었던 시절이 오래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서비스 나쁘고 모든 게 엉망이었죠. 그것을 사용권한을 민간한테 불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을 다른 쪽에서 좋으면은 복사해가 또 혁신이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교육, 한국 교육 살리는 길도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쟁 없으면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영화되고 관료화되고 집중화되고 반경쟁적이고 이런 체제로 가면은 한국은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그런 휴게소를 잘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진 휴게소가 됐나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은 우리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